오늘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 상승 속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는 소폭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연준 파월 의장의 연임 소식에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나스닥은 어제 1%에 이어 오늘도 0.5%의 추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네, 최근에 OLED 관련된 종목들이 뭐 시세가 굉장히 좋았다가 눌림목이 짜서 좀 깊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내년을 바라본다면 상당히 좋은 그림을 그려질 걸로 보고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제품이 작년에 워낙 많이 팔려서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아이폰 13 모델이 굉장히 많은 그 판매량을 그 이야기하면서 연말 이후에 또 OLED 관련된 지수가 일단 뭐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봅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PI 첨단 소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조정 이후에 바닥을 형성하고 다소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요. 경쟁사인 대만 타임아이드 테크에서 PI 첨단 소재를 기점으로 해서 PI의 가격이 인상되는 것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가격 인상 폭은 고객사들의 뭐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두 자릿수 내외가 될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일반적으로 가격 인상을 한다면 한 자릿수 정도가 인상이 일반적인데 상당히 이번에는 두 자릿수 내외로 대폭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의 영향은 내년 1분기부터 바로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의미 있는 개선 실적이 내년 온기로 하반기 전체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업황 회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진 개선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1분기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지금 경쟁사인 대만의 타임아이드 테크 같은 경우에 모든 제품군에 해당하는 고객사들에게 가격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 인상의 원인은 부재료인 DMF 가격 급등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그 대만의 경쟁사뿐만 아니라 PI 첨단소재도 이와 같은 가격 인상을 토대로 인해서 고객에게 가격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은 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판가에 전이를 하면서 이러한 전이가 완벽하게 진행되는 순간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일반적인 가격 인상폭을 훨씬 더 상회하는 두 자릿수 내외의 가격 인상폭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임팩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아이폰 13 시리즈의 수요 호재를 고려했을 때 내년 1분기 이후 예상보다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가 되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배터리나 XR 등 새로운 뭐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PI 소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PI 소재가 IT 기기 전반으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소재라는 점이 부각이 될 것을 보고 있어서 최근 주가 하락은 아주 좋은 매수 기회로 삼을 것으로 권고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8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PI 첨단 소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4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될 걸 예상하시나요? 네, 결국 오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일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쪽에 대규모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확정 공시가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됐던 현물 가격이죠. DRAM 현물 가격이 즉 표준이 되고 있는 8GB의 현물 가격이 상승세로 최초로 돌아섰습니다. 0.6%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델과 HP 등 지금 PC 관련된 회사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내면서 생각보다 PC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형 서버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최근에 주도주로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 오늘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강세를 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 기존의 시속 게임, 그러니까 반도체로 주가가 다시 쏠리면서 기존의 주도주 업종이었던 게임이나 뭐 인터넷, 그다음에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상당히 좀 조정폭을 심하게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조정받았던 낙폭과 대 섹터가 다시 올라오는지 아니면 반도체
주택사가 다시 수급적으로 쏠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대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미국의 금리 급등이라든지 미국의 성장주 조정과 양호했던 선진국의 제조업 PMI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하락세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보다는 업종, 그러니까 시소 게임에서 반도체냐 아니면은 메타버스나 NFT 게임 인터넷 쪽으로 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대형주 중심의 반등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섹터 움직임 잘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